이탈리아에서 온 뿌리 깊은 바리톤 안동영.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바리톤 거장이자 스승인 레나토 브루스온으로부터 그레이트라는 인정을 받은 참가자입니다. 추가 합격으로 어렵게 기회를 얻은 분입니다. 자, 바로 안동영 씨가 대결 상대로 지목한 너무나 센 상대를 골랐습니다. 전설의 테너 유채훈. 지난 프로듀서 오디션에서 프로듀서들의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었던 참가자죠. 대결곡은 아이유의 러브 포엠이라는 곡입니다. 위로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경쟁자지만 간절한 무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경쟁에 대한 선의의 외침, 그런 걸 좀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냉정하게 이건 또 경쟁이기 때문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했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잘 하고 와요. 저는 누가 되든 형이랑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뺨! 이따 보자. 네, 파이팅!
빛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러브포엠의 주인공은 정필립, 김민석, 강영호, 배도훈 씨입니다. 러브포엠의 주인공 정필립 저거 봤어. 민석, 민석이와 필립이가 드디어. 오, 둘이서 둘이 붙네. 자, 한국의 안드레아 보첼리라 불리는 정드레아 보첼립, 미라클레스의 정필립. 순수함으로 빛나는 브릴란테 청량 테너 렛데아무르의 김민석! 김민석 화이팅!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장르 파괴 괴물 보컬 포레스텔라의 강영호! 독보적 감성의 음색 장인 포레스텔라의 배두훈! 자, 이분들의 팀명은 뭘까요?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인과 농장들입니다. 시인과 아, 시인과 농장들. 예, 시인과 촌장 같네. 무슨 뜻이죠? 일단 이 러브 포엠이 사랑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본업으로는 이제 시를 쓰는데 부업으로 각자 이제 농장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각자 이제 고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낙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밀크 테너라는 별명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밀크 테너 짜는 거야 지금. 손가락 뭐야? 저걸래? 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복숭아라는 별명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닮았다, 닮았다. 진짜 복숭아 닮았어, 강영호. 그리고 필리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모님께서 네. 파파야 농장을 하고 계세요. 농부 테너죠. 네. 예. 마치 필립 씨 음색을 보면 이 열대 우림의 열정이 느껴지는 음색이 있기 때문에 네. 필립 씨는 또 그 파파야. 두 분이 사회자야. 저는 따뜻한 음색과 이 자기 부르고 약간 양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양떼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세상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네요. 예. 제대로 농사 짓고 있는 분은 정필립 씨밖에 없어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니 근데 김민석 씨의 찐 팬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정필립 씨는 성덕이거든요. 김민석! 로맨틱 끝판왕이죠. 사랑해 렛데아모르. 띵. 지금 뭐 떨려서 무대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연습해 보니까 어땠어요, 민석 씨랑?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파트들 이렇게 다 줬거든요. 저 사실 옆에서 좀 듣고 싶어서. 오. 아니, 그냥 편하게 하겠다 이거지. 좋은 파트를 다 줬을 정도로 예, 이 유채윤 씨와 안동영 씨가 만든 이 화제 곡. 러브포엠을 이 네 분은 어떻게 소화할지 지금부터 시인과 농장들의 러브포엠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 근데 이거 4중창으로 하는 거 신선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2중창으로 할 때도 힘들었거든.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였음 사랑 시간 낮게 들린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잊지 않기에 자리에 닿기를 농장들의 러브포엠 듣고 왔습니다. 아, 고생했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버지 화를 많이 듣다 민석이가 이럴 때 여쭤봐야죠, 유채윤 씨. 네. 여쭤봐야죠, 유채윤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뚫어져라 보고 있던데요.
기분이 진짜 묘한 것 같아요. 너무 묘하고 그때는 제가 상황이 제가 이제 위로를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위로 받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맙고 그때 그 공기 그 치열했던 그 순간 그쵸. 이게 막 생각나가지고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That was amazing. It was just fantastic. 어떻게 퍼포밍 안 하고 우리 관객분들이랑 같이 연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작할 때부터 두은이 진짜 솔직함이 꼭 나한테 줬어. 그래서 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모두 다. 예, 배두윤 씨가 또 극찬을 받았네요. 자, 아주 멋진 무대, 또 화제가 될 만한 러프포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잘했다 근데 진짜 너무 잘했다.